도로시 게임즈. 도로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틀린 그림 찾기 눈썰 미완이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임일지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요시! 게임의 룰은 다 똑같은 것 중에 하나만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미리 힌트가 나올 거예요. 그 힌트를 보고 우리는 딱 맞춰야 돼. 귤 조그만 거에 하나 매달려 있는 거네. 어, 빨리 봐, 빨리 봐. 여러분,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거. 순위 안에 못 찾으면. 아, 이거다! 나이스. 25초 만에 반응 속도로 찾았네요.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 아니야? 오, 나 눈썰미 좋은 것 같다. 다음에는 하나 서 있는 USB 같이 생긴 건데 입이 있어. 어디 있냐? 입 있는 거. 입 있는 거. 아, 여기 있다. 아, 와우. 자, 불 꺼진 촛대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찾았죠. 매 눈으로. 자, 다음에는 콧구멍이 안 뚫려 있는 돼지 찾기. 28초 안에 찾았습니다. 다음에는 빨대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찾아야 돼. 요거지. 아, 금방. 금방 찾습니다. 자, 블루베리 4개짜리. 블루베리 4개 찾아야 돼, 4개. 블루베리 4개, 블루베리 4개. 어딨냐, 어딨냐, 블루베리 4개! 가운데, 가운데. 아, 정말. 자, 다음에는 레몬, 오렌지. 레몬이 위로 간 게 있을 것이오. 그걸 찾아야 돼. 요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찾고 계신가요? 저보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딨냐? 이빨이 하나만 있는 거야. 이빨이 하나만 있는 걸 찾아야 돼. 어, 다 똑같이 생겼어. 어, 이게 한번 놓치면 찾는 거 진짜 힘들어. 저만 못 찾나요? 아니야, 나도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약간 다 똑같은 것 중에 진짜 하나 다른 거, 그거 하나만. 응가 안 싸고 있는 애. 예, 그렇지. 아, 나이스. 22초. 8개 맞췄네요. 자, 다음에는 좀 키가 작은 공룡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23초. 거꾸로 입이 달려있는, 거꾸로 입 달려있는 거 기억하고, 거꾸로 입 달려있는 걸 보자마자 바로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 10개. 아, 10개다, 지금. 이빨이 매끈한 거, 하얀색, 그거 찾아야 돼요. 다음은, 어, 새, 새다. 어디서 많이 본 새, 잠깐만. 새, 새. 어, 그렇지. 날씬한 새. 벌써 12개 찾았어. 자, 꽃에 뭔가 하나가 다른 거, 요거죠. 오! 300점? 가능할까? 300점 한번 가볼까? 300점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신발을 찾아야 됩니다. 끈이 없는 신발을 찾아야 돼요. 포기해야 쓰겄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나 못 찾는 줄 알았어. 게임 끌까 했거든. 자, 벼슬이 없는 거. 아니, 벼슬이란 다 뒤에, 위에 없는 거. 이거, 아, 가운데. 오케이, 블루베리 4개짜리 여기. 아! 어디야, 어디야? 다 3개짜리. 아, 여기다. 아, 와, 이게 틀려도 시간초가 지나가기 전에 맞추면 되나 봐. 자, 반대쪽으로 꺼진 거. 현재 6개 맞췄습니다. 이번에 입이 위에 있는 거. 아, 머리털이 없는 친구를 찾아야 되나 봐요. 머리털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맨 끝에 있었어. 자, F자를 찾아야 됩니다. F자. 이 중에서 F를 찾기 굉장히 쉽죠. 좋아요. 8개. 이번에 300점 될까? 불이 안 붙은 거 찾아야 돼. 불이 안 붙은 거. 여깄다. 좋아. 아주 좋아. 달팽이. 달팽이 귀 안 달린 거. 어디냐? 자, 달팽이 귀 안 달린 거 찾아봅시다. 봅시다. 가봅시다. 봅시다. 못 찾았어. 어딨지? 어딨어요? 어디? 아, 여기다. 와, 잘 찾는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 보고 찾았어. 자, 다음에는 완전한 사과를 찾아야 됩니다. 완전한 사과. 나이스. 오, 210점. 300점 될까? 요렇게 빨대. 자, 빨대, 빨대, 빨대. 요거. 20초가 주어지네요. 요거. 아, 야, 이거 한 번에 찾아야 돼, 진짜. 바나나 두 개. 바나나 두 개. 두 개, 두 개 어딨냐, 두 개 어딨냐. 어, 빨리, 여러분, 15초 남았어. 여기. 와. 자, 258점인데 잘하면 300점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머리가 한 개짜리 뱀 찾고요.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300점? 아, 300점 되기 어렵다. 285?
BMW 찾아야 된대. 와, 뭐야? 와, BMW. 와, BMW. 와, 어떡해. 와, 진짜 어려워. 와, 300점은 못했네. 여시! 자, 그렇게 해서 점수는 총 283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등급은 왕초보. 어질어질하시죠? 그러나 이런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점을 넘어도 왕초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게임을 300점을 넘어야 될까? 300점 막판. 여시! 여러분들, 빵을 찾아보세요. 빵! 가운데 안 패여 있는 거. 자, 불 켜지지 않은 촛대가 어디? 여기 아래. 자, 계란후라이입니다. 계란후라이. 아, 노른자가 작은 걸 찾는 거였어. 보자마자 팍 찾았어요, 그죠? 그림을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금방 나오나 봐. 수염 없는 게 금방 싹 보여요. 그러니까 그림을 뚫어져라 보세요. 빤히 보고 못 찾겠네. 못 찾겠네.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 300점 갑니다. 좀 더 스피드. 자, 뿔이 없는 거. 그렇지. 뿔이란다. 입 없는 거였네. 자, 이빨 찾기 굉장히 쉽죠. 이빨 찾기. 이 중에서 F 찾는 거구나. 오케이. 이 여러 번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겠다. 근데 눈이 좀 나빠질 것 같아. 자, 거꾸로 뒤집은 거. 뒤집은 거. 혼자만 지금 중력을 거스른 거 어딨어. 여기다. 나이스. 오, 300점 가겠어. 자, 칼 든 거, 칼 든 거. 칼, 칼. 다 칼 들고 있는데? 야, 다 칼 들고 있는데 어딨어? 조그만 애가 있나? 칼 혼자 작게 들고 있는 애,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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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1, 2, 3, 4. 아, 여기, 와. 와, 미니 칼. 이거는 시청자분 덕분에 찾았다. 자, 입 달린 USB. 입 달린 USB를 찾아봅시다. 여기다! 밑줄에 세 번째. 저는 정말 눈이 나쁜가 봐요. 못 찾겠어요. 아, 저도 못 찾겠어요. 저도. 정신없다. 자, 다음에는 반대로 된 거! 혼자만 반대로 된 거 찾으세요. 조이스틱 그, 오케이, 이거다. 자, 이번에 300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콧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불쌍한 돼지를 찾으면 됩니다. 숨도 못 쉬고 있는 돼지. 여기 있네요. 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300 갑니다. 14개 맞췄죠? 아, 요거 쉽다. 요거 쉽다. 이거 못 맞추면은 이거 로시 게임 접어야 돼요. 오케이. 야, 299. 이거 하나만 더 맞추면 300. 자, 샌드위치, 샌드위치에 햄이 안 올려진 거 300점 넘어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차에 혼자 타고 있는 건데 반대로 타고 있는 걸 맞춰야 되나 봐요. 헉, 설마 400점 가나? 자, 머리털 없는 거. 아, 이건 나올 때마다 불쌍해. 머리털이 없어. 뭐 우리는 다 결국 얘도 머리가 없어. 어, 이번엔 눈이 몰려 있는 부엉이네요. 자, 눈이 벌어져 있는 부엉이들 사이에 있으니까 잘 보였고. 좀 쉬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 자, 반대로 된 우산을 찾읍시다. 오, 이거. 와, 죽을 뻔했다. 자, 다음에는 돼지 콧구멍 없는 거. 요거. 여러분들 저보다 빨리 찾으시는 분들 지금 좀 보이네요. 자, 다 먹은 아이스크림. 아, 이거 진짜 쉬웠다. 이거 진짜 쉬웠어. 눈을 감고. 아, 반대 여자였어. 혼자만 반대. 자, 윙크하고 있는 윙크 찾아야 돼요. 윙크. 그렇지. 아, 이게 그리고 점점 시간이 줄어든다. 똥파리 붙은 거. 똥파리 한 개. 똥파리 한 개 붙은 거 찾아야 돼. 똥파리 한 개. 나이스. 야, 400점 잘하면 가겠는데. 자, 뿔 없는 거. 뿔 없는 거 찾아야 돼요. 뿔 없는 거.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찾으세요. 헉, 하나만 더 찾으면 400점? 와, 이거 못 찾겠다. 야, 이거 못 찾겠어. 노답. 오, 뭐야. 와, 난이도. 와. 아, 등짝 문이 달랐구나. 예시!
다시 그냥 초보 9등급 뭐죠? 뭔 소리야 이 뭔 소리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394점이었지 내가 천상계가 어? 나 23위보다 높은데? 23위 아니야 나? 실질적인 23위네? 제 점수 보세요 394 그냥 초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봐봐 순위 최고 점수 통계자료 봤을 때 394보다 일단 높으면 제 위죠? 393이 23위 실질적인 23위입니다 요시. 네 오늘 했던 게임 틀린 그림 찾기 눈썰미 왕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눈썰미 있게 게임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재미난 게임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임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